바다, 평야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충남 보령. 최근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재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먹기만 해도 병을 낫게 해준다는 신이 내린 항암초. 그 신비의 작물을 찾아 나선 아비가일. 이쪽인가? 저쪽인 것 같아. 우연히 들어간 하우스에서 발견된 오늘의 주인공. 아무리 뜯어봐도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가 찾던 그 신비의 작물 맞나요? 맞는 것 같다. 오,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비, 그걸 그렇게 막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요. 아무리 말려도 꼿꼿하게 뜯어먹는 아비가일. 근데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 맞나요? 아비씨, 그만 먹어요. 에이, 거봐요. 딱 걸렸네. 생잎을 이렇게 먹어보는 것도 처음인데 엄청 신기하네요. 진짜 달구나, 이게. 단맛이 설탕이 한 20배 정도 더 달다. 일반 항암초에 만 배 정도 더 많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항암초라고도 합니다. 항암 성분이 무려 만 배라고요? 남다른 항암 성분. 설탕보다 20배 달다는 이 식물의 이름, 바로 스테비아인데요. 천연 설탕이라 불리는 스테비아는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식물로 당뇨병과 심장질환, 노화 방지, 고혈압 등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단맛이 강하면서 칼로리는 설탕의 1%밖에 되지 않아 건강을 챙기는 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이요, 이 스테비아라는 게 남미에서 워낙 많이들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좀 생소하죠?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작물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스테비아는 그 몸에 좋은 식물성 성분이 한 100여 가지가 있어서 설탕의 20분의 1 정도 아주 소량만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건강한 단맛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럼? 안 돼요. 먹으려고 그러면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일 시키신다고요? 네. 네. 일 좀 하고 가시겠어요? 그래요. 비도 오는데. 네, 비가 오늘 많이 오네요. 하늘이는 마음을 얘기하겠고. 하우스에서는 비 오는 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비, 이거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그게 풀이에요. 아, 그 옆에 있는 거. 네. 이건 세비아가 아니죠? 네네. 뿌리까지 뽑아주세요. 이렇게? 네네. 이거 좀 마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안 돼. 이거는요? 이거 세비아. 빼야 되죠? 네. 빼도 돼요? 네. 이놈, 이놈, 이놈들 때문에 스테비아가 잘 안 큰다고? 어이! 스테비아 먹방은 잠시 멈추고 고향 친구 스테비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손을 돕는 아비가일. 이 정도면 스테비아 먹은 밥값은 제대로 한 것 같죠? 열심히 일한 아비가일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한 대표님. 과연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얘네들이 그 스테비아 애기예요? 네네네. 어머, 아 진짜 아기자기하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아, 조그만해.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이 그래도 전문가이시니까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유명한이거든요. 오, 오케이. 이걸로 뽑아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화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 크기만큼 구멍을. 그다음에 아가야, 잘 커라. 오이. 뿌리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흙을 눌러 펴주는 아비가일. 여기에 물까지 뿌려주면 스테비아 화분 옮기기 완료! 선생님, 네. 저는 우리 스테비아를 이름 지어줄까 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뭘로 지어줄 건데요? 성은 네. 남씨인데 남이요? 네. 이름은 보령이. 남보령? 남보령. 남미에서도 잘하지만 보령에서 만난
스테비아이니까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좋아요? 네. 남보령. 왠지 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이 남자 같지 않아요? 알았어. 보령아, 누나랑 집에 가자. 보령아, 부디 잘 커주렴. 어느덧 약해진 빗줄기에 밖으로 나온 아비가일. 스테비아 체험 농장의 자랑, 정자로 이동을 했는데요. 근데 두 사람 거기서 뭐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차를 마시는데 그 잎사귀는 설마 스테비아 잎? 그래도 만났으니 짠 해야죠. 네. 짠. 짠. 스테비아 차맛 어때요? 역시 향이 좋으네요. 네. 약간 달콤한 녹차 같은 느낌? 이거는 스테비아 분말인데 드셔보시겠어요? 그럼 분말도 아주 소량만 이 정도만 돼서 그렇게 조금? 네. 좀 더 쓰세요. 정도 한 세 정도.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좀 이 정도 된다고요? 네네. 심하다. 이거 너무 조금 아니에요? 실제로 스테비아 분말은 100% 스테비아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느낌 다른데요? 아까는 좀 쌉쌀한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쌉쌀함 쑥 사라지고 네. 달콤한 맛만 네. 좋은 맛만 딱 남은 것 같아요. 예. 공기 좋고 차맛까지 좋은 지금 마지막으로 짧은 사행시 한 구절을 읊어보기로 하는데요. 스르르 몸에 좋은 게 느껴지는구나. 태. 테라스 같은 이 아름다운 곳에 앉아있으니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아 스테비아 차 먹고 싶구나. 지금까지 시인 아비가일의 스테비아 사행시였습니다.